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고들 살아? 제가 볼 때는 이 집에 와 보니까 박씨 대주님도 이쪽을 이렇게 만나서 살지만은 박씨 가정도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싫지는 않지. 여보다 여가 더 위한다. 위하는 마음은 대주가 더 하다고. 물을 떠도 네가 너는 남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이렇게 살방살방 깔끔하게 못하면 한마디 하잖아. 아니, 솔직하게 대답을 네, 하셔야 돼. 맞습니다. 그게 조상 네. 가물이든 귀신 가물이든 본인들은 모르잖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걸 한건 아니지만, 지금 사례자분 제작진에서 주신 사주는 전남편 사주와 지금 현 남편 사주, 그리고 자식 세명 본인, 신당을 하고 있으면서, 누가 몸주인지 잘 모르겠고, 뭐, 남현우 씨한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다, 여기까지만 알고 왔어. 뭐, 있는 그대로로 얘기하지, 뭐. 그 정도는 정보를 주니까, 뭐, 어째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상황은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사주 주고. 이게 다야. 근데 내가 타고 와서 보니까, 여기 약사 열애불이라고, 약사 주력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모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약사 주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약사 주력은 대주 쪽이죠. 그러니까, 모시고 있으니까, 신 아니야, 조상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뜨는 것도 좋고, 약하는 것도 좋고, 만지는 것도 좋고, 법사하는 것도 좋고, 안 터진 문제지. 꾸문이 활심이 꺼요. 예감육감 직감 빠르다고. 허나, 불리는 것과 내가 그냥 접으라는 것과는 달라요. 본인 살리자고 신에서 왔지, 본인을 통해서 남 살리자고 온게 아니야. 박씨 가정도 옛날이라 그옛적에 많이 빌고 많이 닦았지만, 그 주력이 벌전으로 인해서 다 꺾어진 지가 언젠데. 상강오륜 다 끊어지고 집안이 파살이 난 지가 언젠데, 신이 왔으면 솔직히 집안 단도리부터 똑바로 해야지. 내 입장은 그래. 신이라면, 신이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 단도리 못하고, 내가 죽을 운세인지, 상충의 기운인지, 원진의 기운인지, 상문의 기운인지, 사자의 기운인지도 모르고, 제가 집이나 손님을 봐서 그 사람을 안으면, 그냥 도관에 든 쥐예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상생한 기운이고, 내가 걱정이 없어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제자를 하려면, 이런 기본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벌이 있다면 벗겨내고 내가 어느 정도 닦아서 신의 경지에 올랐을 때 신당을 메고 그 다음에 신에서 주시는 도술과 술법으로 남도 살리고 자가이타 나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게 신이라고 봐. 그래 제자는 맞아요. 우리 같은 제자. 어릴 때부터 예감육감 직감 빨랐고 꿈에 선몽 빨랐고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108염소 목에 걸고 신의 담주 손에 들고 오는데 본인이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접은 애가 그 통신이 돼야 되는데 오시는 거는 계속 알아.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말하는 이 증조열애가 아니라 아드시는 천신의 제자야, 천신의 제자. 여는 쉽게 말하면 뭐 고등학교 신이면 대학원생 신이 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오지를 못해. 왜? 이 안에 살이 너무 많이 끼었고 충이 너무 많이 끼었고 벌전이 너무 많다 보니 큰 신하고 작은 신하고 들어오는 이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손자가 어떤 때는 정확하게 공수를 주고 어떤 때는 조상 가문에 공수를 주고 어떤 때는 이 할아버지가 들으니까 욱하고 이게 계속 변죽이 들어요. 이 속에서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신기야. 쉽게 말하면 3일에 한 번씩 뒤집어지고, 신의 가물은 굉장히 충만해, 자식들을 보면.
그러면 장씨가정은 이북줄이고 중국줄인데 업양을 굉장히 많이 위해서 업이라는 건 내가 방울 들고 남한테 전보로는 안 가도 네. 정월 달이면 정월 달대로 보름 달이면 보름 달대로 삼월 삼진은 삼월 삼진대로 네. 물도 위했고 산도 위했고 대동도 위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마당꽃으로 계속 풀어줬던 집이야.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불사도 하고 산재도 지내고 네. 용신재도 지내고 둘 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났을 뿐이고 네. 제자를 하기에는 네. 증조 열애 때부터 벌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벌전들을 다 풀어야 되고 이걸 다 푼다 해도 시간 없고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근데 제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저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 보이고 들린다. 누가 주는지를 모르면 써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고 들리고 그 환자가 다치는 것까지 다 느껴.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야. 사람도 기승전결 육과 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데 보이고 들리는 건 그 순간만 보이고 들리지.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이 아플 것 같고 환자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돌려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사람이 아 내 집에도 저렇게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보통 보여주고 들려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점이라 생각하고 남들한테 자꾸 이입을 시키는 거라 그리고 보일 수 있어 집중하면 보일 수 있고 집중하면 들릴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디다 써먹으라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을 주는데 항상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느껴지는 거 거기까지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잠시 저불에서 너한테 그날 이렇게 띵동 했을 뿐이지 자기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뭐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없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천만 인구들 중에서 사주가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은 예감, 육감, 직감 다 빨라 무당 안 해도 다 빨라 보여주는 건 그냥 보여줬을 뿐 알고 가라고 느끼게 해줬을 뿐 그 사람이 점을 쳤을 때는 점 쳐서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알게 해줬을 뿐 그러니 너는 나를 찾아라 찾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멈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이 시료를 나머지는 이제 차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은 없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 집에 이 터에 사장님이 기도를 해봐요. 별로 감흥이 저는 오고 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아니 마음에서 딱 다져갖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제 말 맞죠? 왜냐하면 여기 안 앉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기 박씨 가정은 그러니까 이 신당은 다 내 모시고 집을 내고 이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씨 제자는 따로 선방 제자에 그걸로 작게 해갖고 맑고 깨끗하게 탁 모시면 기도 정진하고 자기가 일을 하러 다녀도 점점점 그게 줄고 이게 이제 본업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줄 테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거를 싹 다 내모시는데 엄마가 손을 대지만 장시 과정에서 뒤집히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는 천명 제자기 때문에 팥하고 소금하고 다 뿌려가지고 그다음 눈에다가 봉인을 먼저 하세요. 흰 종이로 다 하고 그다음에 흰 걸로 다 싸가지고 영역 회사에다 다 내모시는 방향으로 오늘 그 땅에 가면 이 사불 사신이고 요불 요신이고 사가 들지 않게끔 저희들이 봉인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신의 기물이라 하죠 짝두고 뭐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쓸 거니까 싹 다 내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 따로 나중에 또 오셔서 언어하고 공론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모셔가지고 장시가 정도 성불 보고 그리고 여기 성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신당을 다 내모셔야 돼요 지금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조상들이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 네.